배달하시는 분이 좀 관리를 잘 안 하셨나 보다. 회가 완전히 쏠려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뭉탱이 됐어? 그 정도 아니야? 조금? 좋네. 코트야, GPT로 컨텐츠 한번 뽑아보는 거 어떠노? 오케이, 그것도 적어놓을게요 나중에. 챗GPT요? 어, 챗GPT. 제가 가입하고 조금 써봤어요. 근데 AI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뭔가 답이 나와 있는 분야나 이런 쪽은 AI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어쨌건 AI는 인생을 모르잖아.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거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걔네 검색 엔진 빙 있잖아요. 그거랑 합친대요, 챗GPT. 알아. 네. 그래서 구글이 존나 견제하잖아. 그니까 뭐 내가 내일 모레 여행 갈 건데 좀 플랜 좀 짜봐 하면은 숙박 업소랑 비행기 표랑 싹 다 한 방에 예약해 준대요. 알아. 네. 거기서 이제 어디를 가야 좋고, 아예 그냥 모든 플랜을 싹 다 짜주는 거죠. 그렇죠. 갈 만한 여행지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갈 거다 여행지만 딱 정해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딱 검색을 때리면 그대로 아예 그냥 플랜 싹 다 짜줘. 어디 숙박 업소가 좋고 여긴 얼마고 여긴 얼마고, 보통 여기로 가고 어떤 분위기를 원한다면 이런 데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모든 플랜을 짜줘. 완전 해줘야 해줘. 해줘. 회자네. 대학생들 어려운 문제 레포트 이런 것도 다 해준대요. 예. 네. 서울에서는 간장으로 먹고 전라도는 초장을 먹고 경상도는 쌈장 먹는다고? 아닌데? 셋 다 먹지. 셋 다 먹지. 회마다 쌈장이랑 어울리는 회가 있고 간장이랑 어울리는 회도 있죠. 그리고 초장이랑 어울리는 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홍어회. 냄새가 심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초장에다 찍어 먹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국룰은 간장이지. 에. 순대는 소금에 찍어 먹죠, 서울은. 전라도는 이제 초장에다 먹고. 근데 요즘 순대 잘 안 먹는 것 같아, 사람들. 떡볶이 시켜 먹을 때 좀 먹긴 하겠다. 모르겠어, 순대를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뭐랄까, 좀 순대 먹으면 뭔가 비위생적인 듯한 느낌? 순댓국에 들어있는 순대는 뭐 한두 개 정도 들어있으면 그냥 먹을만 하는데 그쪽으로는 조금 굳이 돈 주고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마라탕을 처먹는. 마라탕이 식약처 인증받고 괜찮은 곳도 많아. 워낙 그런 그 더럽다라는 인식 때문에. 중국에서는 근데 마라탕이 존나 싸대. 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래.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끼리 합심해갖고 한국 가서 마라탕 장사할 사람 모임, 파티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존나 비싸게 판대 마라탕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정도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마라탕 장사 많이 하는 거야.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야. 조선족. 예, 맞아요. 저 쇼츠로 좀 정보 습득을 많이 하죠.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야. 이거밖에 안 돼? 와, 진짜 작다. 이게 45,000원이라고? 예. 존나 비싸네.
별수 없다.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핑크색으로 바꿔줘.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좋다. 어우 좋아. 좋아요. 아 멍게. 어, 멍게 나 너무 좋아. 멍게 못 먹는 사람 불쌍해. 멍게 보세요. 야들야들하네 살이. 근데 멍게 먹을 쌈 저기 초장을 아예 안 줬구나. 그렇죠. 괜찮아. 아니 빼달라고 해버렸어. 괜찮아. 와사비에다 먹어도 먹을만해. 멍게는 맛있겠다. 멍게. 아 멍게 진짜 맛있다. 항상 근데 여기 있네요. 입맛 확 볶아준다. 멍게를 저걸로. 멍게 좀 먹어봐. 저걸로. 이 도다리회, 도다리회. 도다리회 싹 넣고. 서비스 반지 바꿨구나. 아 좋다. 쌈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먹는다는 거죠. 도다리 왜? 나중에 형이랑 쭈꾸미 때리러 가야지. 어시장이요. 쭈꾸미 못 참죠. 대가리 따면 밥 나오잖아요. 나 꼴라. 꼴라. 쭈꾸미알이 별미죠. 야 술 먹방 할 때 이 조명이면 딱 괜찮다. 보라 색깔이요? 응. 조명으로 색깔 바꾸는 게 맞죠. 어. 쌈 좀 드세요. 어. 쌈을 여기다 올려. 상추 주지 말라 그랬는데 상추 줬네. 아 제가 안 적었어요. 이 자식. 아 깻잎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 쌈을 두 개 줬잖아요 이번에는. 야, 도다리 진짜 맛있다 근데. 풀이 얼마나 비싼데요 요즘. 요게 제철이라 더 맛있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풀이 얼마나 비싼데. 아 존나 맛있다. 제철이구나. 아니 제철이래요. 개 맛있네요. 도다리가 3월달부터 맛있나 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아 기가 막히네. 도다리랑 광어랑 저기야 형 그 사촌 사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지느러미 저쪽에 있구나. 와 몇 마리일까요 이거? 전 두 마리 썰었나? 한 마리. 에 이렇게 안 커요. 뭐 광어도 아니고. 한 마리야. 이만한 도다리가 어디 있어요? 한 마리야. 투피야. 멍게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습니까? 멍게 맛있어. 아니 근데 우린 언제 저거에 그 포레스트? 제가 먹고 싶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내일 낮방 게임 방송 갈기자. 낮방이요? 응. 너 좀 일찍 일어나라. 뭐 오늘 좀 늦게 잘 것 같은데요. 왜? 이거 풀 영상을 아니 작업 한 개도 안 했잖아요.
아, 필요상. 예, 끝나고 그거 올리고 가면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네. 우리 밥에다가 김 얘랑 같이 먹잖아? 영남김이요? 싼다. 밥 먹고 하면 안 되냐? 근데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싸 풍선을? 못 쏘는 거 솔직히 아니잖아. 응? 좀 풍선 좀 낭낭하게 싸서 이게 되면. 풀영상 다 밀었는데 더 없나요? 드릴게요. 맛있는 풀영상 드릴게요. 아니 다 같이 해가지고 한 만 개 채워주면 저도 열심히 하죠. 근데 아 이게 좀 뭐랄까 오늘 너무 안 터져갖고 좀 속상하네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누가 도와줘요. 안 그래요? 하루에 만 개씩 받는 아주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녹차기 명량기 몇 만 개 드릴게요. 밥 좋다. 도웨이 블랙 좀 해주세요. 너한텐 에드볼룬도 아까워? 어쩜 저런 짐승 같은 소리를 하지? 일부러 말 싸가지없게 하는 게 뭐 대단히 쿨한 건 줄 아나 봐. 염치 없는 쓰레기 자식.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막 저렇게 해가지고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토크온에 있는 그 시비충 새끼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지. 저게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요. 요즘 메타가 저게 아닌데. 네. 야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는 상추를 먹을게요. 저는 상추도 좋아하니까. 아, 맛 좋다. 명란김. 김에 명란알이 박혀있는 명란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맛있어. 먹어봐. 코트야. 라이프야 눈치 그만 보고 2점씩 사먹어라. 맛있냐? 진짜 맛있다. 봄또다리가 좀 저기네. 별미네 별미. 여러분들 가을에 전어 먹듯이. 맛있다. 김 괜찮지? 네. 근데 그래도 저 녹차김이 더 맛있긴 하네. 개인적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을 찍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가루 다 튄다. 네. 밥을 찍고 그렇지. 접착제. 그럼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최고의 반찬이야. 김은.
아우 진짜 봄또다리 특 아삭아삭함. 진짜 아삭아삭해. 이게 회가 아삭아삭하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면은 얼마나 맛있는 거야. 케미 전에보다 이상해요?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던데. 전에 게 더 좋았어요? 적응이 안 되셔서 그런가? 조심하고만 왜? 너무 선명하다고요? 그러면 한번 먹여드릴게요. 효과 피보 너무 뿌이시잖아요. 50으로 놔둬. 그럼 50. 이러면 화질이 좀 깨지긴 해요. 이제 피부가 좀 보정이 되죠. 우리 보정 다 꺼놓은 상태였어요? 네, 완전 거의 무보정이에요. 전에는 보정이 100%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궁금하시니까 대답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김에다가 밥 싸고 회 올리고 이거 와사비 얹어서 먹어봐. 네. 거짓말 아니라 기막 다 갖고 올게요. 뒤진다 이거. 봤어. 그래 밥 많아요. 좀 많이 했어요. 김에다가 밥 한 다음에 회를 이렇게 얹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와사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싸요 이거. 질질 쌉니다. 좀 싸러 갈게요 그럼. 먼저 네, 한번 해봐. 일단 먼저 싸세요 일단. 너도 해봐. 네 쌀게요 저도. 밥이 찰지지가 않구만. 여기다가 밥을 위에다 싸라니까. 아 밑으로 쌀게요 저. 밑으로 쌀게요 여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장 찍고. 아 진짜. 그 다음 와사비를 얹으라고요. 아니 제조 진짜 못하네. 이게 뭐야. 이러고 싸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싸면 쌈이지 이게. 아 저 쌌잖아요. 먹어봐. 나는 봐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와사비 살짝. 살짝이 아니긴 한데. 아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와사비. 그리고 회 있잖아. 이렇게 해서 덮어. 덮기 전에 하나는 이렇게 간장 살짝 묻혀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 그리고 이렇게 집어. 이거 입에 넣고. 그렇게 바로. 와. 뭐가 다른 거예요? 어차피 소량 섞이잖아요 입에. 쌈을 좀 먹어야겠다. 와. 와. 와, 진짜 맛있어. 깔고 밥 좀 더 드려요? 아니 됐어 고추 넣고 통마늘 넣고 밥 살짝 해서 넣고 김까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싸주고 바삭바삭. 와 이거 듀얼 삼은 뭐 참대요. 다음에
잡아서 덮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막기 마냥 입으로 어 바로 입 바로 입 밥이 전부 없냐 나는 야. 근데 회가 은근히 많네. 괜찮다. 45,000원이면은 난 되게 적다고 생각했었거든. 아니네. 이 정도 양이면 많죠? 대짱으로 3인분 아닙니까? 한 마리 말하는 데가 제가 두세 마리 썰었어. 한 두 마리 반 정도? 아니, 한 마리야. 도다리 한 마리 큰 거 쓴 거야. 그럼 도다리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죠? 알아. 해양 생태 전문가인데. 조류계의 윤무부 박사님이 있다면 그럼 이제 해양계에는 윤태훈 박사님이 그럼 네. 학창시절에 주먹으로 도다리 기절시키고 그랬어요. 도다리가 그 모래사장에 숨어있거든요. 피부색이 비슷하잖아요. 보면 그 잠수해가지고 싹 한 2m 들어가요. 그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먹으로 쳐서 기절시키고 그랬어요. 진짜? 야. 나는 민물장어 잡고 그랬는데 손으로요? 야 그런 날랜 걸 잡았어요? 아니 그 계곡에가 네. 계곡에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 발로 한번 쿵 하면은 그 진동 때문에 기절해. 그래가지고 쿵쿵쿵쿵쿵 하잖아. 네. 그럼 막 흙만 흙 이렇게 막 진흙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물이 좀 탁해져.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 그럼 막 물 위로 떠오르나요? 그다음에 이제 가재랑 민물장어랑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잡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탕에 넣고 막 그쵸, 라면에다가 기절한 거니까 이제 기절 풀린 애들은 그대로 다시 살고 맞아 완전 야무지네 예전에 그래서 기력 보충 많이 하고 그랬지 뭐 아 근데 이거 약간 아쉽다 꼬리 부분에 살짝 핏기 있네 이거 익혜심이 안 했네 아쉽네 회 기술이 조금 딸리네 익혜심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피를 쫙 잘 빼고 저기 하는 건데 아쉽네 피 끼스면 오히려 좋아요? 맞아 요즘 엄청 발전해가지고 주사기에다가 고무호스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간장 주입해가지고 애들 살에다가 간장 배게끔 하는 거 그거 내가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 뭐하다가요? 응? 뭐하다가 썼는데요 그 방식을 예전에 회 맛을 더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을까? 집에 수족관 설치해가지고 이제 먹을 물고기를 키우면서요.
조금만 더. 아. 매운탕은 일부러 안 했어요. 매운탕 5,000원 내지 뭐 이렇게 파는 매운탕들은 맛대가리 없어. 광어야 다. 광어. 응? 월급날에 또 헌금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폴령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7,000개 안 채워지나요? 뭔가 이제 다 켜놓고 방관하는 그런 느낌이네. 아니 나 좀 신경 좀 써줘 여러분들. 어? 자지 말고 이 새끼들아 일어나! 일어나서 풍 쏴야! 풍을 쏴야 방송 계속 진행하지. 좀 일어나서 춤도 좀 추고 그래요. 그러면 써주실 거 아니에요. 라이브는 나중에 코트 방송 쉬면 사업할 겸. 근데 나는 쉴 일이 없는데? 공장 가야죠 저는. 무슨 공장 같은 소리야. 기술이 요즘 얼마나 조각한데요. 아니지. 너 지금 형 밑에서 배운 게 몇 개야. 그걸로 다른 BJ 매니저로 들어가면 되지. 이것도 다 기술이야. 맞긴 해.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맞아. 김 맛있네. 김 존나 맛있어 그거. 어. 계속 먹으면 맛있다니까. 오늘 아주머니 오시기로 했는데 몇 시 오기로 했어? 내일로 좀 일어나라 그래서. 잘했다. 내일 오시라 그랬어. 잘했다. 오늘 아주머니 오셨으면 나 피곤했을 거야. 네. 내일 아침 일찍 좀 와달라고 그랬어. 내일 한 8시? 9시? 형제 편은 끝나고 해? 그렇죠. 아 너무 맛있다. 컵라면 하나 먹자. 좋아요. 아니면 봉지라면 신라면 두 개 끓인 다음에 계란 거기다 싹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먹을까? 같이? 컵라면 먹자. 그래 컵라면 먹자. 컵라면 뭐 있어? 컵라면이야? 아 근데 나 봉지라면 먹고 싶어. 봉지라면 먹자 오랜만에. 어? 컵라면 신라면 먹자. 컵라면 신라면은 못 참지. 그래 컵라면 신라면 먹을게. 뭘 네가 끓여야 이 씨방놈들아 이 개새끼들이 자꾸 아까부터 시비 걸고 이 개새끼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컵라면 신라면 없어요. 봉지라면 먹자. 봉지라면 먹자. 두 개 맞아요? 한 개? 큐이 고마워 사이다야. 우리 사이다 고생이 많다 사이다야. 여기 명란 알들이 얼마나 많이 박혀있는지 아세요? 밥을 여기다 넣었고요 굴려요 찍어요. 그 밥에 명란 알이 박히겠죠? 바삭바삭한 명란 알이 얼마나 맛있게요? 존나게 맛있어요.
이 씨발 새끼들아. 맛있다. 좀 받으지. 안되겠다. 오늘은 다들 뭔가 가만히 방치시켜놨더니 집단 광견병 걸렸다. 바로 블랙 해줄게. 그럼 본복을 한 몇 명 하면 돼요. 블랙 해줘야 돼. 몇 명만요? 그래야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지. 버러지 같은 새끼들. 도움도 안 되는 뜨내기 새끼들이 왔고 자꾸 뭐 방송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개새끼들이야. 이제 그만해. 이제 다 이제 정신 차렸어. 존나 선 넘어 병신들이. 조용히 보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코트야 살려주세요. 형 이렇게 반응하는 거조차 그 사람들한테는 먹이야? 그렇죠. 그냥 조용히 쓱 보내면 돼요. 응 꺼져 하고 보내면 되죠. 오케이. 꺼져. 반응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내. 조용히. 알았어 조용히 할게. 네. 됐어. 네. 아, 잘 먹었다. 너도 라면 먹지? 저도 컵라면. 너는 컵라면 먹을 거야? 예. 확인. 꺼져. 꺼져. 너도 꺼져. 꺼져. 오지 마. 오지 마. 너 칼독을 협박해서 방송 보라고. 꺼져. 멍게 한 개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져. 꺼져 너도. 너도 꺼져. 꺼져. 영원히 꺼지면 돼. 꺼져. 너도 꺼지고 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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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 실험했어. 무슨 사회 실험한 줄 알아? 무슨 실험이요? 네가 꺼져 하면서 강퇴하라 그랬잖아. 네. 단 한 명도 강퇴 안 하고 강퇴한 척했어 지금까지. 진짜요? 아니 뭐 어떤 건가요? 어? 민심이 잡히나요? 조용하네 다들. 그게 바로 본복입니다. 그렇지. 사회 실험했어. 네, 통치를 하려면은 이 성난 민심을 하는 척. 마우스 허공에다 바탕화면 되고 사실 꺼져 꺼져 이러고 있었거든.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채팅이 안 없어진데 어떻게 꺼진 거지? 어떻게 한 거지?
알알표야, 그 라면에다 이거 좀 넣어줘. 마늘 라면 먹어야겠다. 아니씨. 넣어 넣어. 이걸 다 넣으라고. 아이 넣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새 다 처먹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개를 못 채우는 건가? 다들 하나씩이라도 쏘면 만개가 되는데. 사가지고 제롱 몇 번 떠세요. 그러면 사주지 않을까요? 띵띵땅땅이라도 추고 좀 싸달라고 하세요. 왜 그냥 내 존재로 싸주면 안 되나? 안 되죠. 내 존재는 풍선을 부를 수 없는 존재야? 아니, 물론 부를 수야 있겠죠. 어떻게 해서 풍선이 많이 터지는 거지? 전 재산 만 원인데 넌 진짜 방송 잘하긴 한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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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감사합니다. 그러게, 나도 나중에 내려놓고 그냥 풍만 보고 살아볼까 싶어. 카톡도 알려주고 팬관리도 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빨아주고 챙겨주고. 빨아준다고요? 똥구멍 살살살살 빨아주고. 이거라도. 고맙습니다. 할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화이팅입니다, 형님. 아, 우리 오케도키 고맙다. 95개. 땡큐. 땡큐. 정말 고마워.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알겠습니다. 조명 5개의 색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색은 하얀색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라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헤이 구글, 조용히 좀 해라. 홀리 퍼킹 쉣. 와, 지린다. 랄프 라면 끓이는 거 좀 실력 좀 봐요. 이거 좀 보세요. 예. 기가 막히잖아요. 아, 맛있겠다. 예. 무심히 계란을 들쳤는데 노른자 살아있는 거 봐.
노른자에다 계란 딱 아 노른자에다 라면 딱 적셔갖고 이대로 더 못 참게 해드릴게요. 조조 완전 맛있겠죠? 완전 맛있다. 내일은 성지합창단이 있습니다. 오늘이죠? 네. 오늘은 성지합창단 DK의 심 아니 내가 흡연자라서 잔여물이 식탁을 넘지 않았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들었다 시오비은.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살에 졸라 걸리네, 씨발 정말. 좀 올려줘. 지금 원본으로 돌아가야겠어. 원본으로 돌아가죠. 끝.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이 정도 원본.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예? 더 올려야 돼. 바로 그거야. 죽인다. 아. 아. 김치 비비고김치 엄마가 해준 엄마가 한 김치보다 더 맛있는 비비고 김치.
신라면이 짱이야 역시. 어나더 레벨 최고 존엄. 코트야. 이제 방종? 어, 방종해야지 이제. 아, 야, 마늘이 진짜 맛있다. 이 마늘이. 아, 통마늘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야, 진짜 맛있게 먹었다 라면. 이거다 이거. 어이구. 잔도 주세요. 아, 손,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이걸 견디네? 예, 왜 저를 짜부시키려 그래? 아, 미안합니다. 특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통에도 맞아요. 에이전트셨잖아요. 파 공작원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